유우성 씨의 간첩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주범격인 김보현 과장에게는 징역 4년이,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는데요.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 이후 간첩 수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그 점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정원과 함께 간첩 수사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것이 경찰입니다. 남영동 보안 분실을 통해 볼 수 있었듯이 보안경찰 역시 간첩 조작에서 자유롭지 않은데요. 이 보안경찰의 간첩 수사 관행을 보여주는 한 사건을 따라가 봤습니다. 지난 5월 8일 우리는 한 사람의 연락을 받고 중국 단둥으로 갔습니다. 단둥은 북한이 강 건너에 보이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압록강 위에 다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중국 단동 지역이고 앞에 보이는 지역은 북한의 신의주입니다. 단동과 신의주를 잇는 이 지역은 남북한과 중국의 국가 이익이 충돌하는 곳이기도 하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서로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음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싸우는 많은 영웅들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여기서 직면한 현실은 그러한 상상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 단둥에 왔습니다. 그는 단둥에서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둥이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 북한, 중국의 정보원들이 사방에 있다는 사실.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숨을 건너면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정상사람들은 다 저쪽하고 보이는 이런 게 처음입니다. 그는 2013년 뉴스타파에 국정원이 중국에서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보한 사람입니다. 그는 왜 우리에게 다시 연락한 것일까? 해외에서 수사할 의무가 없는 간첩 신고 제보자한테 간첩 신고, 간첩 수사를 다 시켜놓고 자기네들은 이 중국 여기 와서 노래방 단란주점 가서 성매매 업소 가서 성매매까지 해가면서 돈 다 써버리고 수사비가 없으니까. 김 씨는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보조하다가 생긴 일로 담당 수사진들을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수사진이 수사비를 유흥에 탕진하고 자신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증거를 날조해달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 세게 형을 받을 수 있게 자료를 써달라. 그러면은 심의를 거쳐갖고 수사비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더 센 내용이 오면은 자기도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건은 날조를 해달라. 그는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여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협조자이고 그동안 일어난 일의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김 씨와 함께 간첩 수사를 하던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수사진이 단둥으로 출장을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진은 단둥에서 수사보다 유흥에 시간을 쏟았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는 KTV라는 곳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KTV란 우리나라의 단란주점 같은 곳인데 여성 접대부의 접대를 받으며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투명 한국말 아는 아가씨 사줬어요. 협력자한테 그 한다는 얘기가 이 가슴 파인 옷을 가슴이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여자는 꼭 골라달라고 하고 치마가 짧은 여자를 골라달라고 하고 한국 전날 자기네들끼리 단란주점을 갔는데 한국말이 안 돼서 고생을 했다. 한국말 할 줄 아는 여자를 꼭 골라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협력자를 일하는 데 협력을 시킨 게 아니고 접대부 그러는 데 협력을 시킨 거죠.
자기네들끼리 논 거네요. 자기네들끼리? 네. 일한 것도 아니고 지휘관님을 잘 모셔야 된다면서 자기네들끼리만 놀았어요. 그 지휘관이 누군가요? 50대 후반에 한국 그 경정 계급을 가진 인천지방경찰청 보안보수과의 그 경찰관이라고 했습니다. 3일 연속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국한 뒤에는 영수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백지 영수증들을 요구하더니 나중에는 2,900위안과 3,000위안 각각 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적은 영수증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단란주점에서 경찰관 4명이 술을 많이 마셔도 3,000위안 정도의 금액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맥주 6병과 안주를 시켰을 때 나온 금액은 200위안이었습니다. 2,900원, 3,000원 이렇게. 2,900원, 3,000원. 그러니까 하루 단란주점 가서 3,000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3시간 놀면서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이제 그 샤오지에 중국말로 이제 접대 아가씨랑 이제 유흥을 즐긴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타이밍. 귀국 후에도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지휘관이 필요하다면서 짝퉁 롤렉스 시계를 사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샤넬 가방도 두 개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단란주점에서는 펑펑 돈을 쓰던 경찰은 그러나 협조자에게는 사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사례를 좀 하고 가라 하니까 마지막 날 술 많이 먹어서 배 아프다고 하고 선양으로 도망갔습니다. 과연 김 씨의 말은 사실일까요? 우리는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의 담당 경찰관,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명을 하겠다면서도 한사코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먼저 협조자 김 씨를 담당한 이모 경사의 해명입니다. 영수증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받은 영수증을 출장비 정산에 쓰지는 않았어요. 단란주점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술값은 개인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꼭 믿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내부 감찰을 통해 밝혀질 겁니다. 협조자 김 씨가 경찰관 일행이 3일 연속 단란주점에 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경사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첫날은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은 갔지만 여성 접대부들은 잠깐 있다가 나가고 거의 우리끼리 술 마시는 분위기였어요. 이날 협조자가 왔었는데 금방 갔습니다. 셋째 날은 접대부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저희가 선양에서 단둥으로 데려간 다른 가이드가 두 번 모두 같이 있었어요. 그 가이드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이드는 경찰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경찰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신다는 거죠? 잘 기억 안 나요. 너무 하도 말해. 한국 분들이 다른 거 알다시피 많이 없지 않습니까? 여행에 대해서요. 그런데 김 씨가 들려준 통화 내용들도 이 경사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100원 정도? 어제 얼마 줬어요, 팁을? 이 대화는 출장 이틀째 KTV를 예약하는 상황입니다. 전날 팁을 얼마나 줬느냐고 묻습니다. 노래방을 안 가니까 저도. 거기 얼마네? 1시간 100원 정도인 것 같은데 여기도. 아 잠깐만요. 여기 어제 만났던 아줌마가 잘 알거든요, 노래방을. 아, 협상을 주겠다고 하니까. 와, 그래? 한 시간에 100원은 어제 사기 맞았대요. 사기라고? 결국 이 경사의 주장과는 달리 첫날도 단란주점을 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날은 아예 한국어를 하는 여자를 찾습니다. 那个几位两个人啊啊行那会朝阳话不一定能找着但是那个好看能给可以嗯那个是얼굴이중요해요头发말중요해요 셋째 날입니다. 아사지방이 저희 끝나서 오늘 못 가라고 했어요. 또 오늘 마지막 밤이라 그래요. 저녁 먹고 싸게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술 먹게요. 길게 말해 맥주 한 잔 또 먹어야죠. 거기는 안 가시고 노래방은 이제 안 가죠. 아 거기 노래방이요? 아니 다른 노래방.
다른 노래방도 좋은 데가 있어요? 근데 노래방 앞에 가려고요. 예. 그래서 거기 설명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 택시 안 가요? 그 일단 택시로 바꿔주세요. 에? 신달래. 신달래. 아니. 신달래. 就是 지금 여기 내려놔봐. 신호등만 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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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저기 우리 앞으로 갈 때 영숙이 좀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결국 경찰들은 3일 모두 단란주점에 간 것으로 보입니다. 협조자 김 씨는 자신이 이런 일을 공개하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이 경사가 약속한 수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증거를 날조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김 씨에게 월 30만 원 정도 지급하며 수사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김 씨 입장에서는 작은 체제비지만 간첩을 잡았을 때 뒤따르는 포상금을 기대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단둥에서 중국 공무원으로부터 한국 관련 기밀 자료를 받아 북한 측에 넘긴 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료를 넘긴 중국 공무원으로부터 어떤 자료를 넘겼는지 자백하는 진술서를 받아서 보안수사대 이경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경사는 진술서 형식이 미비해서 의미 없다면서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했고 다시 작성한 뒤에도 신분증이 제대로 첨부되지 않아 재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간첩 혐의자에게 준 기밀이 국가 기밀에 준하는 자료여야 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이경사의 이런 반응이 진술 내용을 국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날조하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전화상으로 국가 기밀을 넣어달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하고 국가 기밀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는 중요한 내용이 서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중국의 협조자 공무원이 자필로 쓴 서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넣어주라. 그러나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간부들과 이 경사는 진술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재작성하라고 한 것일 뿐 날조 의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내국인도요. 조서에 누군지 이름을 안 쓰고 내용만 쓰면 대통령을 암살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휴지일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썼는지 내용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써주세요. 이걸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김 씨는 자신이 날조 압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협력자에 의존하는 간첩 수사에서 날조는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공무원은 제가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국 공무원하고 저하고 같이 일한 게 상당히 오래됐고 이제 저희는 이쪽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거를 적어달라 그러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적어주고 나중에 책임이 생기면은 제가 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적어줄 정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해달라고 하면은 하는 게 어렵지가 않고 그걸 경찰관이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현재 나타난 자료만으로 이모 경사가 날조를 요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경사가 사실과 다른 말로 김 씨와 중국 공무원을 속여서 진술서를 받으려 했다는 의혹은 충분합니다. 김 씨가 중국 공무원이 불법으로 자료를 준 거라서 실명이 노출되면 처벌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말하자 이 경사는 법정 절차로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합니다. 김 씨가 증거 보존 재판이 피고 없이 재판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본안 재판 전에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하는 재판인 증거 보존 재판에서 피고인은 반드시 반대 신문권을 보장받습니다. 유가려 씨의 진술을 보존하기 위한 증거 보존 재판에 피고인 유우성 씨는 참석했고 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김 씨가 다시 공무원 신분증을 첨부하는 것은 어려워한다고 하자 이 경사는 비공개로 법원에 제출한다면서 안심시켰습니다. 형사소송법까지 들먹이며 피고인 측에서 알 수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또 무엇보다도 증인신문 절차 자체가 피해자나 변호인이 참여권이 인정이 되고 참여하면 반대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당연히 알려진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진실된 얘기는 아니네요. 그렇죠. 네. 어쩌면 이제 저도 정확히 그런 부분 아주 세세하게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걸 모르실 수가 있어요? 형사 저기 저 오랫동안 수사 좀 우선은 하시고.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때 당시 그 친구한테 설명을 해준 부분이거든요. 특수 기밀을 취급하는 공무원일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입니다. 여기서는 자료를 빼돌릴 경우에 네, 그 신분이 그 신분상 공무원은 그 무조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갖다가 뭐야 여기서 그 하는 사람한테 속여갖고 저 자료를 받아갖고 나중에 피고가 그거 알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뭐야 자포자기 심정도 있고 악감정으로 거꾸로 신고해버리면은 아니 이게 그러면 이 사건이 일이 더 커지고 문제가 되는데. 간첩 수사의 가장 큰 문제는 협조자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입니다. 협조자에게 돈을 주고 수사를 맡기다시피 하는 과정에서 수사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기 쉽습니다. 유성 씨 출입경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찐밍 씨는 김보현 과장이 주었다는 돈 중에서 극히 일부만 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정리한 표가 있는데요, 국정원에서. 그걸 네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요. 예. 그래서 압수한 그 표에 따르면은 찐밍 씨한테 한 2,200만 원 정도 건네진 걸로 기재는 돼 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본인은 어떻게 말하나요? 그만큼 받았대요? 아, 찌밍 씨는 그렇게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네. 찌밍 씨는 이제 뭐 김보현 과장이 한국에서 오면은 예. 찌밍 씨가 오히려 대접할 때도 많았고 이제 식사하고 나면은 택시 타라고 이제 중국 돈으로 1,000원, 2,000원 정도 뭐 그것도 안 줄 때도 있고 네. 받은 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2,200만 원을 이게 특히나 이게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 받았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게다가 이렇게 돈을 주고 입수한 증거들은 위법성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 브로커를 활용하는 이제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그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도록끔 그렇게 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브로커들이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결국 그 수사비로 받은 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전형적으로 증거를 매수하는 과정들인 거고 그렇게 증거를 매수하는 거 자체가 이건 국가기관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죠. 예. 뭐 그런 식의 수사는 뭐 그 자체가 위법한 거다. 협조자 김 씨는 경찰관들을 고소했지만 한편으로 법적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를 아는 다른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끝장은 날 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들 끝장 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나라 뭐 안 들어도 아니잖아요. 들어오면 뭐 어쨌든 거기는 형사 그쪽을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아마 지금 뭐 피치기게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서 덮여오라고 있겠느냐 같이 덮여오면 실제로 인천보안수사대는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적 조치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세요? 이 친구가 검찰 조사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해서 이 친구를 무고라든가 그런 걸 확인해서 조치할 겁니다. 여전히 반성은 없는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과연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된 감찰과 수사를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